1250만 교민과 함께 경기 천년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영선 새해 인사드립니다. 개인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유난히 격동의 시기였던 갑오년, 저 김영선이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천년 역사의 경기도의 천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경기 천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018년 고려시대의 수도 개경과 그 인근 지역을 묶고 경기라고 칭한 이후 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새로운 천년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큰 성과를 거두고 경기도에서 그 결실을 꽃 피우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는 신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선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한반도의 중심에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도민의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박한 과제인 시대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주축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첨단 기술 산업과 서비스 산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포괄적 규제 완화와 첨단 업종 유치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경기도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교통과 주택 문제 등 경기도민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정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경기도민의 일상을 바꿀 생활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김영선이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행정학, 경영학, 미디어 영상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NGO 활동과 봉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것은 모두가 함께 꿈꿀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경기 인천지역 1위와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정치 입문 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금융위기 극복과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구제형 문제 해결과 전월세 대책 수립을 위해 노리겠습니다. 저는 여성 후보입니다. 미래는 필링, 픽션, 피메일 등 3F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피메일 즉 여성입니다. 여성의 유연함, 솔직함, 담당함이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에게 척박한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 국회의원 사정, 당대표 최고위원을 거치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 정치 참여의 문을 넓히기 위해 정당 공청시 여성 비율 30%, 국회의원과 강력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철해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저는 이곳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 경제의 중심이지만 낙후된 지역과 소외된 이웃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농촌 그리고 북한과 맞닿은 군사 접경 지역까지 현대에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기도민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여
모두가 함께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준비하고 갈고 닦은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주민의 삶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활 정치 시대입니다. 민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는 정치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영선이 펼치려 하는 생활 정치는 경기도민의 삶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 정치입니다. 어떠한 정치 이념도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지사의 모습입니다. 경기 새천년의 꿈을 일거리,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 교육거리 등 오거리가 넘쳐다 모두가 화합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자의 대동사회 건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거리는 질 높고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 먹거리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생산과 유통체계 환기, 잘거리는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건설과 공급 확대입니다. 볼거리는 관광자원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개발을 통한 유희시설 확대로 외국 관광객 적극 유치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이며 교육거리는 교육복지 확대와 공교육 강화로 배울거리 향상을 의미합니다. 오거리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기조로 3대박 3첨단 경기를 제시합니다. 3대박 경기는 민생이 살아 숨쉬는 민생대박 경기, 경제가 살아 숨쉬는 경제대박 경기, 통일로 나아가는 통일대박 경기입니다. 3첨단 경기는 첨단산업, 첨단복지, 첨단행정 경기입니다. 먼저 3대박 경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이 살아 숨쉬는 민생대박 경기입니다. 경기도가 민생복지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육문제의 해결입니다. 교육 1번지 경기를 만들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141학교 1타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적으로는 중고 대학교를 대상으로 전개하여 경기도 내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지원산업과 취업활성화를 위한 취업설명회, 회사 직원과 학생 간의 멘토멘티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애니메이션 체험박물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지역별 특성화 교육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식경제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자율성이 확보된 창의교육과 공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회를 상설하여 학교폭력을 뿌리뽑겠습니다. 2013년 도민의식조사 결과 교통이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철도 인프라 구축은 이웃 일본 동경권의 7분의 1,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는 서울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교통, 주택 1번지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간 교통 연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광역 교통망을 확보하여 도민의 생활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특성화 자족도시 구현을 통하여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며 도내 소비 진작과 재정 수입 확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 GTX 건설과 함께 거점역을 연결하는 광역 환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역 환성 센터를 이용한 다른 교통수단과 복합 환성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서울과 경기를 잇는 1호선을 연장하여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통복지를 정리시키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시장의 안정,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보급 등을 통해 부동산 임대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가 살아 숨쉬는 경제대박 경기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은 대기업, 중공,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상생경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소상공인 비율이 20.4%, 중소기업이 20.9%로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인력, 연구개발 투자는 취약하고 그 기반이 연약합니다. 산업화 가능성이 큰 첨단기술 부분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기술개발과 상업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계 1류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상생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산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적 기업입니다. 이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국을 신설하여 경기도를 창조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등 5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 개발 및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업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촌도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단순 생산에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IT, BT 연계 활용, 농업 관련 R&D 투자 확대, 종자 생명산업의 육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산업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서 영농 후계자 양성과 창업농, 귀농 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통일로 나아가는 통일 대박 경기입니다. 경기도가 통일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를 통일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다가올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경기 북부를 남북 교류 협력의 거점이자 평화 정착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파주 LCD 산업지대와 개성공단을 연계하는 남북경제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문산 접경 지역의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확장된 광역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통일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통일정책실을 신설하겠습니다. 통일정책실은 통일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경기도가 선도하여 통일을 단계, 지역,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정책실과는 별도로 통일특별대사를 임명할 생각입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중동특별대사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정했듯이 통일특별대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에 대한 통일 외교에 힘쓰고 북한도 방문해 독자적으로 경제협력 등 통일시대에 맞는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 유적을 보유한 DMZ 이론을 평화 생태를 주제로 재구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DMZ 평화공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물류, 농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를 포함한 획기 지역 남북한 경제협력지구 성격의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정부와 논의하여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첨단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산업 경기입니다. 앞선 기술로 IT, NT, BT에 기반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중심지를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의 첨단 산업 지구인 경기도를 세계 제1위의 첨단 산업 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세계 초1류 기업이 된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제2의 기적을 일구어갈 새로운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총집결시키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와 세계적 첨단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호수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세계적 인재에 대한 오픈 채용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첨단 복지 경기입니다. 복지 일건지 경기를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돌보는 생애 전환기 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몫도 아니고 젊은이들의 미래입니다. 정부의 몫이고 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100세 시대를 준비하여 표를 실천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전생의 지원 시스템을 재구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국민효 시대를 열겠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능력 있는 엄마들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업 상담, 다양한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거점별 새로 일하기 센터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9%이고 고용률도 36%로 전체 국민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2.2% 정도이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8%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45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에 44만 명, 30.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입국 후 초기 1년 동안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초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1 귀촌운동을 전개하여 재능 나눔, 봉사활동, 기부 등의 주민 참여를 통해 경기도 방방곡곡에 행복한 마을을 조성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교육비 및 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고 이를 위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출산 장려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에게는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생활비 충원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첨단 행정 경기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도민의 행정 편의성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도민 건의 사항은 예정 진행 시한을 정하고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민 의견 모니터링제와 분야별 책임제를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제로화해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분야별로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향후 추가 보완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대 권역별 자세한 공약은 지역현장에서 6월 중순 이후에 순차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천년의 경기도의 꿈을 새로이 시작하고 새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 김영선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봉사해온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사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도, 취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도, 창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도, 사람 간의 관계가 따뜻한 경기도, 국민효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나가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저 김영선의 꿈, 경기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민 여러분의 큰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